있잖아.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? 미안? 사람하러 완전히 병신만으로 그거 미안? 도대체 그 사람이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?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. 그래, 너같이 이성적이고 고상한 애가 이런 원초적 본능을 이해하겠니? 뭐? 원초적 본능? 너 지금 웃는 거야? 그래, 사람 졸지에 무시당하고 열받은 건 나니까 너야 재밌겠지. 미지야! 야, 그냥 가면 어떡해. 미안해, 한 번만 봐줘. 응? 내 커피 사줄게. 미안해. 야, 너 근데 정말 왜 알았던 거야? 얘기했잖아, 레프티 때문에 못 갔다고. 그거 현상 이유일 거고, 진짜 이유만이야. 그게 진짜 이유야. 너도 알잖아, 난 농구 같은데 별로라는 거. 근데 그럼 내가 레코트까지 망쳐가면서 거기 가고 싶었겠니? 좋아. 믿기지는 않지만 더 따져봤자 나만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. 하지만 너 다음부터 절대 이런 웃기는 짓 하지 마. 이동민이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 말란 말이야.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. 정신이 부딪혀서 얘기를 해. 네가 그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나가니까 그 사람들 미련을 못 버리는 거고. 또 뭐? 내 입장도 치사하고 곤란해지잖아. 네가 정말 이동민이한테 관심이 없다면 빨리 포기하게 만들어줘. 운동선수들한테는 여자 문제가 제일 큰 적이라는데, 만약에 너 때문에 그 사람 플레이가 나빠지기라다면 그땐 어떡할 거야?